춤추러 저기 가는 거 속마음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각각의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다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자기 질문 아니야? 아니죠. 자기 그럼 질문. 진짜 웃기겠다. 어, 그냥... 자기 질문. 자기 자기 자기한테.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10번. 어제 너무 이뻤어. 뭐라 한번 다시. 뭐라고? 나 너무 좋아. 어제 너무 예뻤대. 그 다음을 못 들었어. 10번. 어제 너무 이뻤어. 별별별별. 별점 4점. 되게 재밌어. 너무 좋은데 나는. 용기의 박수. 어떡해. 좋았어요. 솔직히 너무 좋았는데 근데 네, 표정을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숨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너무 보지 말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제가 그냥 그 여자가 부러운 상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멋지네. 자기 여자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네. 사랑해줄 줄 아는 사람이네.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다. 모두에게예요 근데.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 이성이 있나요? 데이트해본 이성 빼고. 나는 솔직하게 반반. 아니 좀 전에! 좀 전에! 아니 우리 정원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네. 웬일이야? 나는 솔직하게 반반. 너는 반반이야. 나는 대화하고 싶긴 해. 왜냐면 대화 다시 기회가 별로 없어서 대화만 하고 싶은 거지. 막 대화를 해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빼고는 궁금한 사람 없는데 대화만 해보고 싶은 사람 있지. 어떻게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여성분들 솔직하시네요. 데이트 했던 사람 외에 데이트 나가보고 싶은 사람은 정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지. 은 사람은? 난제네. 봐. 솔직했다. 도우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찍었던 여성분 몰래 다른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고. 몰래? 아 그러면 그 여자가 몰래 할 수 있단 그 여자 몰래 나가면은 할 거냐? 몰래라는 그 전제하에 하면 할게. 뭐야 미쳤나 봐.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아니 여기 아니 캐나다에 살면 저렇게 되는 거? 뭐랄까 밀당하는 느낌?
몰래라는 그 전제하에 하면 할게. 한다? 한다고? 응.